아니야, 아니야. 내 걱정은 말고라. 시간이 없어, 알렉스. 그가 포털로 가고 있다고. 이게 필요할 거야. 모스맨 박사? 박사님, 제 아버지를 부탁해요. 걱정하지 마. 아빠, 이게 마지막이 아니에요. 절대로. 프리맨 박사님, 어서 가시죠. 강하구나, 내 딸. 다시는 박사님을 떠나지 않겠어.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지만 박사님이 말없이 애써주신 거 알아요. 저의 아버지니까 그랬다지만 아무튼 저랑 같이 와주셔서 고마워요. 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박사님? 지구를 넘기는 시이지만 도움이 필요하고 허털 목적지는 보호되어 있지 않잖아요. 다른 것으로 설정할 수 없어요. 그 환위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습니다. 숙주 말인가요? 농담이겠죠. 아무리 그래도 젠장 좋아요. 무슨 짓이든 할게. 빨리 바로 뒤까지 왔어요. 아 진짜 이걸로 콤바인 텔레포트 장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어요. 이런 기회는 다시 나눌 거예요. 지금 프림 박사를 막아야만 해요. 차단할 수가 없어요. 프림 박사가 제 여기를 반대 세계로 바꿔놓은 것 같아요. 코어로 들어가서 해결해야 돼요. 엘리베이터를 타세요. 들여보내줄게요. 잊지 말고 더 속도를 조절하세요. 맛을 보여주세요. 그리고 조심하시고요. 프림박사요, 저기요. 프림맨 박사. 이곳에 오지 말았어요. 텔레포트가 작동하고 내 몸이 전송되는 순간에 이 방 전체가 현재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소립자로 채워질 것을. 나중에 직접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면 자네 이름을 붙여주겠네.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네. 특이성 차원이 붕괴되면 나는 이곳이 아닌 다른 우주에 있을 것을. 하지만 자네는 말이지, 자네 몸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파괴될 것이다.
경고. 산으로요. 탈출하기를 잡아요. 시퀀스가 연료되었다. 경고. 유압 3분선.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해줬을 텐데.